어때 분위기 좋아? 어떡해 못했다 분위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옆에 밑에 오른쪽 아래가 뭐야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스코어 뭐야 나 실패했어? 해보자 조금만 발동시키면 된다고? 아 근데 했는데도 그건데? 알고 있었어 진짜 좋았어 이 노래로 하길 잘했다 아 이 시작이 뭔가 문제 같아 내가 봤을 땐 아, 놓쳤다. 아, 또 놓쳤어. 박자님, 고맙습니다. 아, 별풍 주지 마! 주지 마! 저 별풍 주지 마!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별풍 필요 없어! 뱅가입하지 마! 아이 고맙습니다 팬가이 고마워요 아 이거 시작을 잘해야 돼 여기서 좋았어 아 왜 됐어 아 못 깰 것 같은데 존경님 10개 고맙습니다 못 맞췄다 큰일났다 몇 개 안 남았는데 이제 몇 칸 남았지? 와! 처음 본다 이거 아이돌의 장르는 데뷔에 달렸다 고맙습니다 좋아 이 환호성에 답하기 위해 한 곡 어? 앙코르 맞지? 그럼 미키 노래하고 올게 한 곡 더 한다고? 안 해도 되는데 아 감상이에요 감상 모드? 와 이걸 시비트님 하는 고맙습니다 아, 가사도 나오게 할 수 있어?
데뷔 무대 폭망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오, 가사도 나와. 한글화가 안 됐네요, 가사는. 아, 귀엽다. 나도 따라해줄까? 다음엔 어떡함님 10개 고맙습니다. 엘루님 4개 고맙습니다. 와, 잘 춘다. 되게 잘했다. 3D 모델링이랑 애니메이션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러브라이브 옷을 아니 아이돌 마스터 옷을 좀 사야겠구만. 직당이었음요님 하나 고맙습니다. 이게 아마 메인 노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환호 붙어서 지금 송환호 옷 입은 지가 언제인데. 치킨님 하나로 팽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스테이지 씨는 조정하시겠습니까? 조정해요. 조정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프로듀서님, 첫 라이브 굉장히 좋았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에 대고 계신 건 혹시? 그렇습니다. 손님들이 주신 선물이에요. 라이브 재밌게 즐겨주신 것 같아요. 라이브 후에 가끔씩 팬에게서 선물이 오기도 한답니다. 팬들의 마음이니까 라이브를 고조시키는 정도랑 상관없이 온답니다. 사람님 하나 고맙습니다. 뭐야, 중계방 있어? 팬에게서 오는 선물은 라이브의 결과랑 상관없이 오는 것 같다. 아이돌들은 아직 옷 갈아입는 중이고 그 사이에 내용물을 확인해두죠. 오늘의 선물은 그... 오... 팬에게서 온 선물 하나! 오, 한 명이 줬네요? 선물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전립품 가게 아니야? 오! 공주님 티아라! 내 건데? 공주님 티아라 선물 확인을 마친다. 왜요? 이쁜데? 멋진 선물이네요. 분명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러길 바래요. 오, 잘 만들었다 진짜. 처음 하는 것뿐이라서 큰일이네. 맞다, 이번 주에 활동을 정리해야지. 홍시, 미키, 경험치가 올랐고요. 데뷔를 성공했습니다. 다음 랭크까지 앞으로 5회. 오, 총합 팬수 1명? 앞으로 5,799명? 팬 1명밖에 없어? 아, 귀여워. 그래, 푹 쉬어. 다음 주부터 또 힘내자. 머리카락 움직이는 거 봐. 잘 만들었다, 진짜. 와. 얘기는 들었다네. 첫 라이브 정말 훌륭했군. 수고 많았네. 정말 훌륭했다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군. 역시 내 눈은 틀림없었어.
에, 뭘 말인가요? 사실 자네에게는 두 명째 아이돌을 프로듀스 해주길 바라네. 하나 더? 에? 두 명째라고요? 아이돌을 두 명? 아니 뭐 지금 자네의 실력이라면 문제 없겠지. 동시에 프로듀스하는 걸로 얻는 것도 많을 걸세. 아,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프로듀스 하겠습니다. 잘 부탁하네. 그럼 바로 새롭게 프로듀스할 두 명째 아이돌을 골라주게. 아까 2등이 누구였지? 아까 2등으로 갈게요. 2등으로. 신무새님 10개 고맙습니다. 아,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선택이 빠르게 오네요. 어, 아까 투표에서 2등한 아이돌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조 타카네 은발. 요 친구가 2등이었네요. 요 친구가 간발의 한표 차이로 2등이었기 때문에 요 친구를 2등하도록 하겠 이 친구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여지가 없다. 이 친구 이름은요 시조 타카네 양. 시조 타카네 18살에 169cm 49kg B형입니다. 1월 21일생 선택했어요. 시조 타카네 군가. 히프니군요. 그녀는 정말 미스테리어스하지. 상세한 건 나도 듣지 못했지만 분위기 있는 여자아이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야. 그녀에게는 내가 합숙소에 오도록 전달해두지. 정식 프로듀스는 다음 주부터네. 힘내주게.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합니다. 좋아. 후, 다음은 목욕을 하고 자는 것뿐이야. 톱아이돌의 꿈이라도 꾸면 좋겠네. 오라, 메시지가 와있네. 메시지 계정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뭐 끝이야? 와, 너무하네. 어? 영어 갑작스럽게 실례하네. 시장인 타카, 아, 사장인 타카기 준지로다.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핸드폰으로 자네와 연락하고 싶으니 잘 부탁하네. 그럼 이번 주부터 정식으로 프로듀서가 된 자네에게 다시 한번 말하겠네. 우리 765 프로에 잘 왔네. 그리고 765 프로가 이용하는 가게의 계정을 등록해두었네. 이후에 활동에 활용하길 바라네. 이제 밤도 깊었으니 오늘은 이 정도로 해두도록 하지. 그럼 다음 주에 만나세. 응? 안녕하세요 프로듀서님, 오토나시 코토리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아이돌 프로듀스 힘내세요. 저도 진심으로 도와드릴 테니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갑작스럽지만 이번 주에 설명해드린 라이브에 대하여 메모 대신이 됐으면 하고 생각해서 메시지를 보내드려요. 프로듀서님은 앞으로 여자아이들과 라이브를 하게 될 거예요. 라이브에는 각각 랭크가 있어요. 랭크가 높을수록 보수도 커지지만 그만큼 라이브의 분위기를 띄우기가 힘들어지니까 아이돌 랭크에 맞는 라이브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아, 랭크에 맞는 걸. 아, 그 어렵고 쉽고 이런 거. 라이브를 대성공시키면 팬이 많이 늘어나고 머니도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라이브의 분위기를 띄우는 것과 관련하여 보충 설명해드릴게요. 라이브의 분위기를 띄우려면 어필을 해야 돼요. 타이밍에 맞춰 어필 아이콘을 누르면 아이돌에게 어필 지시를 내릴 수 있어요. 타이밍에 맞춰 어필 지시를 내려보세요. 어필 지시? 그리고 라이브 중에 우측 아래에 있는 게이지가 보이실 텐데, 아, 이건 알아. 텐션 게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 얼마나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되는지는 라이브마다 달라요. 랭크가 높은 라이브일수록 목표치가 높아지니까 힘내세요. 이번 주는 이 정도예요. 어? 뭐야? 죄송해요. 라이브의 분위기를 띄우는 것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는 걸 잊었어요. 그건 바로 추억 어필과 버스트 어필이랍니다. 추억 어필이란? 아이돌은 프로듀서님과 교류하면서 추억을 쌓아가죠. 나랑 추억을 쌓은 거를? 그 추억의 힘을 사용하는 특별한 어필이 추억 어필이에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아이돌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가면은 추억이 생기나 보다. 추억 어필의 횟수. 추억 어필은 그때 스테이지에 나와있는 리더 아이돌의 수만큼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추억 어필을 해서 추억이 0이 되어도 한 주가 지나가면 같은 수만큼 어필할 수 있게 돼요. 아이돌과의 추억은 영원하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공연에서 사용하면은 다음 주 때까지는 그 추억을 사용을 못하는 거네. 버스트 어필이란 라이벌 후반에 반드시 한번 발동 찬스가 생기는 아이콘의 특별한 어필이랍니다. 아이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죠. 버스트 어필 발동 후에는 보통 어필보다도 많은 점... 아까 그거구나. 막 화면 전환되면서 나오던 거. 라이브의 기본 룰에 관해서는 옵션을 눌러서 이건 알겠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런 메시지였군. 그럼 나도 슬슬 쉬자.
쉽시다. 버스트 어필이에요. 바스트가 아니라. 오! 本日より こちらでお世話になる 師匠 高根と申しますが。 오, 왔군 왔어. 자네가 시조씨로군. 어서 합숙소에 잘 왔어. 응? 무슨 일 있나? 만난 적? 아, 미안. 인사가 아직이었구나. 그러니까 처음 보겠네. 나는 최근 들어온 신인 프로듀서야. 이쁘다. 엄청 이쁘다. 생각보다 되게 다정한데? 엄청 다정해. 생각보다.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해. 어쨌든 들어와 시조씨. 짐은 내가 들 테니까. 부탁할 게 있다는데? 응? 부탁이라니? 착한데? 되게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 헐, 타카네라고 불러달래. 하하, 스승은 좀 거창한데 확실히 사양하는 건 별로 안 좋지.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타카네. 어쨌든 우선 프로듀스의 방향성에 대해 얘기해두자. 타카네는 어떤 아이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야? 달처럼 혹은 별처럼? 4차원이네. 18살이에요, 18살. 목소리 타카네님은 고맙습니다. 매우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목표가 높은 건 중요하다 생각해. 키 진짜 크다. 저기 아까 금발은 좀 작았잖아. 함께 힘내자. 어째서 처음부터 그렇게 높은 목표를? 그곳은? 아, 비밀이구나. 응, 그런 법일지도 모르겠네. 시간과 경우에 따라서지만. 허세장렬님 하나로 팽하이 고맙습니다. 아, 아직은 안 친하니까 여기까지만. 그렇군. 알겠어. 어쨌든 톱을 목표로 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하지만 직접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봤는데 타카네 혹시... 외계인은 아니잖아. 명문가 출신이야? 말씨는 정중하고 왠지 모르게 기품이 흘러나온달까? 아, 오래된 집안에서 자랐다니? 아, 외계인은 너무 심했잖아. 역시나. 하지만 그건 아이돌로서 전혀 나쁠 것이 없다 생각해. 좋아, 어떻게든 타카네의 프로듀스의 방향성이 보이게 됐어. 응, 여러 가지로 모르는 게 많지만 그것 또한 타카네의 매력이 된다고 생각해. 그 미스터리한 분위기도 포함해서 타카네 다음으로 밀어내자. 뭐랄까, 신비주의라기보다는 그냥 비밀...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아, 저 몸짓... 약간 4차원 같아, 4차원. 외모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 굉장한 가능성이 느껴진다. 나도 열심히 타카네를 성장시켜야지! 좋은 아침이네. 새로운 아이돌에게 인사는 잘하고 왔나? 좋은 아침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번 주부터 자네는 두 명의 아이돌의 프로듀스를 맡게 된다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프로듀스할 아이돌들의 유닛명을 정해줬으면 하네. 유닛명을요? 제가 이름 지어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프로듀서님. 아, 오토나시씨 어느새. 유닛명은 나중에 세팅에 유닛 선택할 만해서도 바꿀 수 있답니다.
지금은 직감으로 정해주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남코 엔젤? 히프 이쁘닝. 히프 이쁘닝 이 유닛명으로 하시겠습니까? 어, 히프나 널 위한 나의 유닛명이다. 보고 있니? 오케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과연 좋은 이름이군. 769 프로의 새로운 출발에 어울리는 이름이네 자는. 그림자님 하나로 핑크에 고맙습니다. 그림자님 소포토가이까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이에요. 아, 오늘부터 유닛명, 그 유닛명으로 아이돌들을 프로듀스 해주게나. 자,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냐? 아, 한 명을 리더로. 아, 제가 프로듀스할 아이돌들의 리더라는 건가요? 그렇네. 리더가 된 아이돌은 항상 자네와 활동을 함께 하겠지. 리더 이외의 멤버는 자네의 지위로 리더를 지지해주는 파트너로 활동한다는 거네. 일단은 처음에 자네가 고른 아이돌이 자네 유닛의 리더가 되어 있을 것이지. 즉 리더를 중심으로 한 유닛의 활동이 기본적인 프로듀스가 된다는 거네요. 이번 주도 라이브를? 그럼 바로 새로운 유닛으로 할 이번 주의 라이브를 고르도록 해요. 공연장은 이미 잡아놨으니 안심해주셔도 돼요. 벌써 잡아놨다고? 오, 둘이 수다 떨고 있어. 아니 근데 왜 아직도 소리 키우는 거는 안 나와? 소리를 키우는 게 없어, 키가? 스킬 일람 일시정지 메뉴. 소리는 요 끝까지 키울 수가 없나 보네. 내 목소리를 좀 껴 내려주는 게 좋겠다.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면은 여러분 괜찮죠? 목소리. 이번 주에 개최할 라이브를 선택합니다. 노래는 선택할 수가 없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출발은 고르면 되는 거고. 이건 뭐지? 769 패드. 아, 여기 있다. 옵션 찾았다. 아, 모니터 지원, 스테이지 장면 스킨. 어, 뭐야. 아, 맞네, 맞네. 소리가 너무 작게 돼 있었어. 그럼 그렇지. 여러분, 이제 잘 들리죠? 여러분, 잘 들리죠, 이제? 어때, 어때? SE는 안 올려도 돼요? SE가 뭐야? SE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아, 삑삑삑삑 거리는 소리구나. 한 85 정도로 할게요. 나도 너무 안... 가겠습니다. 출발! 노래 아직 못 골랐다고? 노래 아까 골랐어. 준비는 됐어? 귀여워. 둘이 막 수다 떠네. 친해졌나? 어느 정도? 잘하고 계십니다. 어, 귀여워. 오토나시 씨, 오늘은 무슨 일이신가요? 어, 프로듀서님은 액세서리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고 보니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은데.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코디네이트에 대해 설명하러 왔답니다. 아까 그거 머리. 일단 한번 들어보죠. 도움 감사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럼 설명할게요. 코디네이트는 아이돌이 스테이지를 빛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갈아입힐 수 있답니다. 일단은 코디네이트를 선택해주세요. 어, 요걸 선택해서. 음흠. 아, 귀여워. 춤추는 거 봐. 아, 액세서리. 아, 이거. 요거지, 요거.
됐나? 공주님 티아라 된건가? 코디네이트는 완벽하네요. 무의식 중에 넋을 잃어버렸어요. 의상이나 액세서리는 팬으로부터의 선물이나 라이브의 보수로서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입사할 때마다 여러가지로 시험해보세요. 모두 기뻐할 거예요. 자, 이제 라이브로 한번 가봅시다. 가겠습니다. 재밌겠다. 진짜 잘할게요. 노래는 못 봤구나? 아까 그 노래도 내가 선택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조명됐어. 불안한데? 아, 불안한데? 아, 진짜 불안하다. 괜찮을까, 여러분? 됐다! 되나, 되나? 아, 안 되나? 안 되나? 모자르나? 하아! 어떡해. 미안하다, 얘들아. 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 사이에 님 하나 고맙습니다. 그래도 둘이 하니까 이쁘잖아. 아, 망했다. 다시 처음부터 할까? 못할 뻔했다. 이제 이거 맞추기만 하면 돼. 가입하지마, 가입하지마. 팬가입 됐어요. 죄송해요. 지금 바빠, 바빠. 아, 못 깰 것 같은데.